건강이 악화되면서 주로 집에서만 생활한다는 옥선 씨. 그나마 종종 아들의 손에 이끌려 함께 산책에 나서지만 그마저도 쉽진 않은데요. 괜찮아? 다시 잘 걷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 결국 길 한쪽에 주저앉고 맙니다. 짧은 외출도 무리가 될 만큼 약해진 몸 상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결국 짧은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발걸음은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그저 잠깐 외출했을 뿐인데 밀려오는 고단함에 결국 체력이 바닥나 드러눕고야 맙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집안일은 모두 아들 성원 씨의 몫.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픈 몸에 행여 아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편하진 않은데요.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내고야 마는 어머니. 침침한 눈 때문에 바느질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나마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이걸 왜 해? 내가 할 건데. 그저 걸쳐. 아들 성원 씨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잘 됐네. 잘 됐지. 그전에도 이렇게 저거 하면 집안도 이렇게 안 잊어버렸거든. 하기가 싫어. 내가 몸이 안 좋거든. 저기 하지 마라. 자식들한테 미안해. 그것밖에 없어요. 당뇨로 전신에 걸쳐 건강이 악화되는 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뇌졸중, 눈에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 심장에는 심근경색,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 궤양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당뇨병 환자 중에는 자신이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이 33% 정도로 당뇨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심각한 당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당뇨보다 더 무서운 게 합병증인데요. 이 모든 건 혈당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